사장님. 안녕하세요. 시험 가능해요? 네,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향기 맡아보실게요. 네. 1번 향수 올레 시향 한번 해보고요. 여기 맡으시고 옆에. 허브를 이용한 만들기 체험도 진시 담당. 3번. 와, 여성스러워. 아, 분냄새 나네 이거는. 와, 네. 무슨 고치지? 아, 그래. 1번, 2번, 3번 순서네요. 지금 1번은 라벤더가 많이 들어가서 신경 안정 효과, 마음 편안하게 하고 화가 좀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제일 좋아하시는 기호도가 높은 향인데 과일 향이 주로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서 달콤한. 요거는 이제 로맨틱한 향인데 이성한테 좀 어필하는 그런 향이에요. 저는 1번이요. 1번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이 잘하는 거. 화도 가라앉히고. 네, 화도 가라앉히고. 승리하는 거. 남편분한테 착 뿌려주고. 키트가 요게 1번 키트. 자, 그 다음에 요기 2번. 2번 좀 넣을 게 많아요. 자, 지금 허브 향수 만들기 하고 있는데요. 에센셜 오일이라고 정유랑 그 다음에 약간의 프레그런스 오일 이용해가지고요. 저희가 만든 요 블렌딩으로 지금 허브 향수 만들기 체험하고 계세요. 시향으로 마음에 드는 향수를 선택한 후 조향 레시피대로 따르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나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답니다. 라벤더 다 많이 들어간 향이죠. 네. 예, 화가 좀 가라앉고 잠이 잘하고 네. 남편이 화날 때 이거. 네. 이거는 로망스라고 해서 이제 이성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향이라고 하네요. 어디에 쓰실 계획이세요? 애니메요. 허브를 이용한 체험은 향수 만들기 외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허브 향초 만들기, 명상에 좋은 향료 만들기, 화분 분갈이 체험, 주물럭 비누 만들기 체험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만든 향 저희가 만든 날짜를 적을 건데요. 2주 후에 사용할 거예요. 2주 후 되면은 이제 알코올기가 좀 가라앉으면서 허브 향이 더 많이 올라오니까 원래 맡아보셨던 거랑 비슷한 향이 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향기로운 걸 만드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벌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상큼해지고 하여튼 잠이 잘 올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네. 체험객이 떠나고 난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지인 씨. 차분히 하루를 되돌아보는 데는 따뜻한 차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캐모마일 티 마시고 있어요. 저희 농장에서 농사 지은 티로. 음식에 이어 차까지 만들어요. 이 캐모마일 제일 저희 농원에서 대표적인 허브 중에 하나인데요. 샐러드나 뭐 이렇게 야채 생으로 드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차로도 마시고 있어요. 가장 쉽게 즐기는 게 차로 드시는 거예요. 식용으로 먹을 허브는 별도 농장에서 직접 키워 가을에 수확해 차로 가공을 하는데요. 허브 향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에서 바싹 말려준답니다. 페퍼민트, 뭐 레몬밤, 레몬버베나, 로즈마리, 뭐 라벤더 이런 차들이 있고요. 블렌딩해가지고 또 다양한 차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부자동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허브를 2차 가공하여 부가 수익을 올려라. 저 좀 혼자 먹기에 너무 많은데 같이 드실래요, 피디님도? 아, 저도 한 잔 주시는 건가요? 네. 황금빛으로 이렇게 잘 우러나는 게 농사가 잘 지어지고 잘 말려진 허브티예요. 짠! 과연 허브티의 맛은 어떨까요? 엄청 향긋해요. 네, 감기에 좋은 차. 직접 허브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1차 생산 단계부터 다양한 허브 제품을 위탁 생산 방식으로 2차 가공에 판매한답니다. 짠. 짠. 허브 가공 수익이 농원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연매출 한 4억 정도
네, 제품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호순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허브 농장 운영으로 8억 원, 허브 2차 가공 판매로 4억 원. 그래서 연매출 총 12억 원.